하요와요. 스퀘어의 비타민 파트 1. 해안선에서 첫 번째 화학약품 보관함 획득하기. 인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획득하는 퀘스트고요. 경험치 13,000에 46,000 루블. 그다음 조준경. 그다음 알수 없는 보상이라고 했는데, 예, 필요 없는 조준경. 그다음 스퀘어 0.05. 예거 마이너스 0.0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열쇠가 필요하냐? 서관 112호 키. 그 다음, 이멀컴 키. 이건 인터체인지에서 이멀컴 키. 이렇게 챙기시면 돼요. 서관 112호 키와 이멀컴 키. 이렇게 두개 챙겼고요. 일단, 태안선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서관으로 가면 되고, 112호니까 1층에 있겠죠? 보시면 여기쯤, 그러니까 왼쪽 벽으로 들어오면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그 중앙 헬기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에 이렇게 뭔가 서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에서는 이멀컴이랑 멘티스 이렇게 두 군데 있고, 이멀컴에는 이런 통 같은 곳에 이렇게 꽂혀 있고요. 멘티스도 이렇게 통 같은 곳에 꽂혀 있습니다. 멘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료 상자랑 그리고 여기 테이블까지 있고 저쪽으로 쭉 가면 이제 시체 있는 곳까지는 그런 장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리조트도 산책 소리 나고 시끄럽네요. 조용하다. 가방이 많네. 조용하네. 공간에 있나 봐. 벽들이. 그렇다면 나는 할거다 했으니 가주지.
에이, 하르코프 전망게임, 운빨 전망게임. 계속 죽더니 운 좋게 다행히 한 판 안 만나니까 그냥 바로 패스 클리어 되네. 자, 이번에는 인터체인지. 지금 저는 고샨? 고샨이고 여기고 이렇게 가서 이멀컴 털고 멘티스 가서 털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가방 없음 탈출 이렇게 할게요. 이멀컴 키 필요하고. 오른쪽에 음식 파밍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걔네랑 뭐 굳이 싸울 필요 없으니까 잘 안 닿게끔 사이로 지나갈게요. 지금 저기에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닿게 지나갔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 이멀컴 주변에 PMC 여기 TGS나 뭐 2층이나 아무튼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사플 좀 하고 이멀컴 열고 그 다음 여기서 돌아다니면 철소리가 깡깡깡깡 거리니까 최소한으로 딱 필요한 것만 보고 갈게요. 여기 전자템 나오는 거, 그 다음 이거 여기 한번 보고 글카나 그런 거 보는 거예요. 패턴? CPU 패닉 패턴인데 저는 잘 끄는 소리 저렇게 나면 보통 스케이블. 자, 이렇게 두 개를 주웠고 이제 다시 고샨으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싸워라. 난 간다. 그대로 돌아가다가 가방 없음 탈출구 방향으로 이동. 요렇게 동선을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베스트를 미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항상 조심하고
잠깐만 나 런수로 찍히려나? 아 런수로 끝났다. 런수로 끝났어요. 근데 런수로 해도 상관없을걸? 어차피 탈출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출 퀘기 때문에 런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스퀘어 전달하면 비타민 파트 1 클리어.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로,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